이 교회 저 기독교회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 김고문이 성경에 보면은 그 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 제사장이 길을 가는데 그 바리새인이 그 들은 누구 있지? 거지가 내가 옷이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 그냥 그래요. 그래 있는데 아 이 제사장이 아 저 또 저 어쩌다가 저렇게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하고 도둑을 맞아가 저 꼬라지가 됐냐고 이러고 자기는 교회 일이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해당 일이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가버리잖아. 좀 있으니까 레위인이 나타나지.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도 아이고 오늘 저 일이 바쁘니까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대낮부터 저렇게 주정뱅이가 돼서 술을 퍼마시고 저런 꼬라지가 돼 있어. 해바돌 딱딱 차면서 가버려. 나도 오늘 교회 일이 바쁘니까 가야 되겠다. 그럼 가버려. 근데 누가 나타나요?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지?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그래. 그래, 그래요. 개처럼 취급해.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장사꾼인데 가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돈을 주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를 만들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돈을 주면서 그 집에서 좀 자기 올 때까지 보호해달라. 돈을 두 달란트를 줬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길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뭐라고 그래? 이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래요. 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자들은 이런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믿음을 가졌니, 안 가졌니, 왜 그걸 따지냐, 이거야.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가게 행동을 하지 않고 말이야. 자기들은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교회 건물 올라가는데 미쳐가지고 있는 거고 말이지. 진정하게 배고프고 빈털뜨리고 고생하는 젊은이들, 실업자 세계 자살률 1위, 세계 저출산 1위, 세계 청소년 자살 1위, 세계 청년 실업 1위.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애들은 이 모양 거지 발색이 같이 만들어놓고 교회에다가 돈만 부어가지고 그 돈은 저 해외 성교한다고 다 가지고 나가버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남을 자기한테 비교하라는 뭡니까? 오래를. 그래, 안 그래요? 자기한테 하라는 적용해야 될 건 이걸 남의 저한테 적용하는 거야. 저자는 믿는 자가 아니야. 저자는 이단을 섬겨. 뭐 이러자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는 거예요. 뭐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정한 이웃은 누구야? 개가 이웃이야. 사마리아인들이 이웃이야.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자, 이방신을 섬기는 자, 세상에 하나님의 아닌 신을 섬기거나 무신론자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 지나가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너희가 준다면 너희가 예수가 그래 내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내가 옷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걸 물을 주고 옷을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는 자 그래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자가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길바닥에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이 이걸 해줍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이름 없는 거지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준 거야. 그게 환전한 거야. 하늘에 올라오면 금고가 가득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그 자애가 그게 내가 거기 돌아다니고 있어 거지가. 그러면 그게 누구야? 그게 예수다. 그게 하나님이야. 분신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착각을 하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의 여행온 여행자들인데 그 여행온 자기 자식이 거지가 내가 돌아다니는 거 그걸 밥을 굶고 있는데 그걸 도와준 자는 그 주인이 나중에 상을 주겠어 안 주겠어.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준 자는 반드시 상이 있으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응?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디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밥을 줄 수 있습니까? 이래. 길거리 천지에 있어요, 거지들이. 그 자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러니 그 자가 바로 상을 받으리라. 그래, 그래. 그래서 그게 엄덕이야. 내가 한 일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몰라야 돼. 잊어버린다. 그 다음 덕이 또 하나 무슨 덕이 있어요? 은덕. 예? 은덕. 은덕. 요거는 부모와 자식, 형제지 간에, 이웃지 간에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덕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이게 은덕. 그 다음에 마지막 덕이 뭐예요? 공덕. 공덕. 사회와 안중근 같이.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죽어 간 사람들도 있잖아.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룬 것을 남한테 베푼 자. 공덕. 공덕.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여기 박 회장님, 여기 여사님 남편은 내가 봤죠? 네. 강의 몇 번 들었지? 네. 네? 근데 신랑보다 아주 인상이 좋으시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기 남편분도 인상이 좋잖아요. 남편도 인상이 좋은데 신랑보다 점수가 높은데.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